안녕하세요. 펜티 트레이너 이혜린입니다. 저희 회원님의 엉덩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서 오늘은 힙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생, 네, 이태린 양과 함께 힙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일단 무게 없이 우리 힙 쪽으로 좀 스트레칭 할겸 자극을 먼저 주고, 피로도를 주고, 그 다음에 힙운동에 들어갈 거야. 자, 처음에 잡을 때는 복지 허벅지 간격 정도로 잡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힙을 많이 쓰려면, 엉덩이 많이 쓰려면 무릎관절보다 고관절을 더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쭉 천천히 늘어서 내려갈 때 무릎을 잡아줄 때 그런 스텝을 주니까 얘는 움직이지 말고 엉덩이만 끝으로 빼면 돼. 자, 먼저 뽑아놓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바벨이 그대로 허벅지 타고 내려가는데, 이때 무릎 여기서 보자. 얘만 쭉 빼. 고관절. 그렇지. 팬티 라인으로 해서 빠진다는 느낌 잡싹. 이 상태에서 무게중심 뒤로 안 빠지게 발가락까지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내려와. 이렇게 엉덩이 하늘로 뽑는다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쭉 올라와. 하나. 오케이. 그래서 팔에 힘을 주지 말고 얘는 힘 빼고 그대로 잡아 있는 상태에서 어깨로 들면 안 돼. 그래. 다시. 자, 힙부터 먼저 빼면서 무릎 제자리, 발목이 그대로 제자리. 그렇지. 이 엉덩이 아래부터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내려오고 지금 살짝 빠진 거야. 느낌이 발가락 꾹 누른다는 느낌이 내려와봐. 그렇지. 그리고 쭈글쭈글 하고, 자, 업. 그대로 올라오면서, 올라올 때도 무릎은 제자리. 팔 들라고 그랬어. 들지 말라고 그랬어. 들지 마. 다시. 자, 무릎 그대로 제자리. 그대로 타고 내려오고, 살짝 접어준다는 느낌이 제자리야. 그렇지. 자, 상체 조금만 더 아래로. 오케이. 자, 다시. 엉덩이, 뒤로 빠졌던 엉덩이만 다시 제자리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업! 바닥 밀어내면서 아랫배 힘주면서, 그렇지, 엉덩이 끝까지 밀어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려갈 땐 여기부터 늘려주는 거야. 엉덩이 아래쪽. 엉덩이 아래쪽을 먼저 늘려주고, 내려가다가 올라왔을 때는 반대로 여기가 펴지고, 여기가 뜨여지는 거야. 다시. 자, 얘부터 힘 늘리면서, 무릎은 쓰지 말고, 그대로 습관들만. 오케이. 자, 그대로 엉덩이 아래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업. 발바닥 밀어내면서 팔 들지 말고. 자, 이렇게 10개. 하나. 오케이. 업. 엉덩이 눌러 내리고. 자, 둘. 자, 그대로 업. 눌러 내리고. 자, 셋. 내려갈 때 엉덩이 하늘. 자, 올라왔을 때는 엉덩이가 땅을 향해서 이렇게. 그렇지. 다섯. 무릎 살짝 접고. 오케이. 업. 그대로 힘만 다시 들어요. 띄워주면. 다시 여섯. 내려갈 때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 들어요. 오케이. 자, 업. 다섯. 자, 힙쭉 늘려주고 무릎 제자리. 자, 스탑. 업. 오케이. 여섯.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 자, 그대로 스탑. 오케이. 업. 엉덩이 힘주면서. 오케이. 일곱. 자, 힙에만 집중. 힘 늘어났다가 다시 그대로 힙 조인다는 느낌으로, 짜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자, 두 개만 더. 업. 힙 짜주고 끝까지. 그렇지. 자, 마지막. 오케이. 업. 올라오면서 엉덩이 짜주고. 오케이. 그만. 자, 무릎은 고정하고 힙만 뒤로 빠지는 거야. 몸 전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무릎 고정, 힙만 뒤로. 네, 자, 해보자. 자, 그대로 바벨이 허벅지 타고 내려간다는 느낌. 자, 무릎이 그대로 있다는 거는 발 전체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 오케이, 스탑. 이 상태. 자, 뒤로 빠졌던 힙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힙을 끝까지 짜줄 거야. 업. 끝까지, 끝까지. 그치. 자, 내려갈 땐 엉덩이가 하늘로 뽑히면서 여기가 늘어나. 그래서 올라왔을 땐 여기를 꼬집듯이 조여주는 거야. 다시. 자, 무릎 고정. 힙만 뒤로 쭉. 오케이, 스탑. 자, 늘어나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오케이. 자, 그대로 업 하면서 여기를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다시, 셋. 자, 먼저 늘리고, 얘부터 늘리고.
오케이. 자, 업. 올라올 때는 여기를 짜주고. 다시 넷. 쭉 늘려주고. 자, 발가락에 힘. 오케이. 그대로 업. 올라오고. 자, 다섯. 자, 무릎 같이 안 빠지게. 그대로 고정. 무릎은 제자리. 자, 그대로 업. 다시. 생각하면 돼야 돼. 자, 무릎은 제자리. 다시. 여섯. 무릎 제자리. 힘만 뒤로. 오케이. 자, 올라올 때 발 바닥으로 밀면서 업. 엉덩이 끝까지 힘 주고. 다시 일곱. 자, 최대한 늘려주고 내려가면서 오케이. 스탑. 늘어난 거 느끼면 자, 거기서 업. 올라올 때는 최대한 짜주고 다리까지 힘 다 주고. 오케이. 다시. 자, 일곱. 그대로 내려가고. 오케이. 스탑. 자, 이때 항상 무게중심이 계속 뒤쪽으로만 빠지지 않게 발 전체에 두고. 자, 업. 살짝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잘하는 거야. 다시, 여덟. 자, 허리 펴고, 무릎 제자리. 오케이, 스탑. 업. 올라오면서, 여기 힘. 다시, 허리 잘 펴야 돼. 자, 엉덩이 하늘로 뽑으면서 내려간다 생각해봐. 여기가 완전히 잡히는 거지. 속은 라인 있는데. 오케이, 스탑. 자, 발가락에 힘 줬는지 확인. 오케이, 업. 올라오면서, 짜주고. 그렇지. 이번에 잘 잡았어. 다시. 두 개만 더. 자, 무릎 고정 시키고 힙 뒤로 쭉. 자, 빠졌던 힘만 다시 앞으로 보낸다 생각해.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그대로 엉덩이 하늘로 뽑아주고. 그리고 살짝 잡아. 오케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엉덩이 땅. 반대로. 오케이. 스타일. 걸어주고. 엉덩이 느낌 어때? 늘어나고 짜지는 느낌 들어? 자, 바벨 바로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발 11자 가슴 열고 자꾸 바닥 보지 말고 그대로 고관절 뒷관절 써서 뒤로 쭉 빠진다는 느낌. 엉덩이 최대한 늘려주면 돼. 오케이. 스탑. 자, 그대로 업. 엉덩이 힘주면서 짜진다는 느낌. 다시. 자, 힙부터 쭉 늘려주고 무릎 살짝 접어야 돼. 자, 업. 올라오고, 다시, 넷. 허리 펴고, 힘 늘려주면서, 스탑. 자,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짜주고. 오케이, 다시. 넷. 무릎 제자리. 자, 업. 힘 주고. 다섯. 자, 그대로 업. 무릎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딱 여기서 뜨죠. 자, 그대로 힘만 빼. 이렇게 잡아주고. 오케이. 그대로 내려오고. 더. 오케이. 스탑. 자, 업. 자, 엉덩이 살짝 짜주고. 자,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내려가고. 이거 살짝 앞으로. 오케이. 스탑. 자, 그대로 업. 다시 제자리 들어오고. 하나만 더. 자, 힙 늘어나는 느낌 들어지죠? 오케이. 자, 그대로 바닥 밀어내면서 업. 엉덩이 끝까지. 오케이. 잘했어. 엉덩이 느낌 왔어요, 잘? 그럼 이제 그 다음 운동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레그프레스 많이 해봤잖아. 레그프레스는 약간 엉덩이 아래쪽 꼬리 쪽으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느껴보면 알겠지만 살짝 엉덩이 위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리너한테 정말 중요한 거. 힙업시키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발을 완전히 붙여서 해서 이 바깥쪽까지 건드릴 수 있도록 자극을 줄 거고 다리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돼. 자, 이 상태에서 그치, 허리 펴고 엉덩이 딱 뽑아놓고 자, 그대로 힘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천천히. 자, 스탑. 그러다가 여기 배트 쪽으로 힘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그럼 거기서 올라오는 거야. 턴에 들어가지도 없고. 다시. 둘. 이렇게 스탑. 자, 그대로 업. 자, 이때 우리가 무릎을 다 펴게 되면 또 허벅지 앞쪽이 짜지면서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릎은 다 펴지 말고 80% 정도만 펴고 힙으로만 늘리고 쭉 하고. 다시
그대로 고관절만 딱 접는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가면서 스탑. 자, 뒤꿈치로 밀면서 다시 엉덩이 스텝. 다시. 자, 내려갈 때도 무게 뒤꿈치로 받고. 자, 늘어났어? 자, 그대로 뒤꿈치로 밀면서 다시 짧아지게. 오케이. 자, 셋. 자, 업. 넷. 자, 그대로 접어서 엉덩이 늘어난 거 느끼고. 자, 업. 엉덩이로 밀면서 올라오고. 다섯. 다시. 자, 뒤꿈치 힘주고 엉덩이 힘. 업. 여섯. 자, 그대로 엉덩이 위까지 늘어나는 느낌 드는지 느끼고. 스탑. 업. 밀어주고. 자, 일곱. 다시. 자, 스탑. 업. 여덟. 자, 그대로 엉덩이 아래부터 쭉 늘어나고. 스탑. 자, 뒤꿈치로 밀면서 다시요. 자, 아홉. 고개 들고. 자, 업. 자, 열. 하나 더. 자, 그대로. 업. 자, 다시. 이렇게 무릎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밀고. 둘. 항상 무릎 관절보다는 힙 관절 더 써서 엉덩이를 늘려주고. 자, 다시 내려오고. 둘. 업. 지금 이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한 30개 정도는 그냥 해도 자극이 잘 안 가. 다시 내려와. 아직 힘들어할 무게가 아니야. 다시. 자, 업. 마지막. 자, 멈추고. 엉덩이 힘들어하는 거 느꼈으면 업. 오케이. 밟고 그대로 앉아주고. 멈추라고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멈춰야 돼. 응. 멈추라고 하는데 힘들다고 올라오면 안 돼. 오케이. 자, 다시 들어가서 자세 잡아보자. 할 때 엉덩이의 느낌과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엉덩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느껴져? 오케이. 자, 허리 펴고. 자, 그대로 내려가자. 자, 그냥 올라갔을 땐 올라올 때 호흡 참고 힘주고 밀어내고. 하나. 다시. 자, 항상 여기 고관절 접어서 그대로 내려가. 그치, 무릎보다 항상 여기 쓰도록. 자, 업. 둘. 엉덩이 늘어나는 게 안 보여. 자, 다시 그대로. 자, 셋. 올라오고. 오케이. 넷. 그대로 고관절 접어서 내려가고. 업. 이제 다섯. 너무 많이 앉진 않아도 되니까 뒤꿈치로 제대로 힘 주고. 여섯. 자, 업. 일곱. 다시. 업. 여덟. 체리미가 느껴야 돼. 여기가 늘어나는 느낌을. 다시. 자, 아홉. 오케이, 좋아. 다시. 열. 무릎 여기까지 그대로 앉고. 자, 하나. 내려오다 보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그지? 거 전까지만 내려오면 돼. 다시. 자, 셋. 오케이, 20개 채우자. 자, 넷. 업. 다섯. 뒤꿈치로 무게 받고 뒤꿈치로 밀어주고. 여섯. 무릎 잡으면 안 돼. 자, 일곱. 업. 자, 세 개 더. 그대로 업. 자, 여덟. 아홉. 마지막. 자, 스탑. 스탑. 오케이. 밀어주고. 자, 그대로 밑에 밟고 제자리. 이제 앞으로 무게가 계속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데 힘들어도 계속 써야 돼.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이고 힘이 엄청 세단 말이야. 또 엉덩이 4개 될 것 같다며. 그 다시 올리려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정확히 한 8개는 더 힘들어야 돼. 15를 한번 꽂아보자. 자, 준비. 자세는 좋아, 대리마. 자세는 좋은데, 자세가 좋아도 본인이 자극을 못 느끼면 운동이 안 돼. 자, 준비됐으면, 발 좀만 아파. 1cm 정도만 아파. 오케이. 가운데 맞지? 자, 그대로. 하나. 딱 여기만 접어서 내려와. 무릎 많이 쓰지 말고. 오케이, 여기까지만 내려왔대. 자, 하나. 다시. 둘. 쭉. 자, 셋. 업. 넷. 그대로 업. 다섯. 오케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고개 들고. 하나. 둘. 셋. 무릎 흔들리지 않게. 넷. 그대로. 자, 다섯. 여섯. 엉덩이 아파? 자, 일곱. 다시. 자, 여섯. 여섯. 밀어. 더 앉아야 돼. 조금 더. 그렇지. 거기까지는 앉아도 돼. 자, 여덟.
자, 아홉. 마지막 엉덩이 최대한 힘. 오케이, 제자리. 자, 일어나서. 봐봐, 일로 와봐. 자, 엉덩이 힘 어디 들어갔는지 정확히 짚어봐. 어디 들어갔어? 오우씨, 정확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엉덩이 최대한 짜줄 수 있는 그 운동 하러 가자. 좌측으로. 자, 일단 엉덩이 꼬리에 맞춰서 뒤꿈치를 맞춰주고 좀 더 넓혀야 돼. 굉장히 뜬다. 이렇게 트레이가 일어나서 고개를 이완 봐봐. 발강자 맞춰봐봐. 안 맞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뒤꿈치 좀 더 열고. 오케이. 자, 이때 똑같아. 항상. 우리는 하체 운동이 아니라 힙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럼 무릎보다는 힙선들을 더 써야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자, 발 더 열어. 더 넓게. 뒤꿈치도.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무릎 내가 고정시켜 줄 거야. 여기서 앞뒤로 움직이지 말고 아래 위도 아니고. 자, 그대로 들어서 발을 꽂고. 자, 이 옆에 자. 그렇지. 자, 그대로 살짝만 힘만 늘리면서 내려왔다, 싹. 자, 그대로 쭉 올라. 엉덩이만, 그치. 대충 내린다는 느낌. 허리 힘 살짝 들어가도 되니까 더 밀어.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그대로 힘만 늘려주고, 싹. 자, 그대로 업. 오케이, 자, 엉덩이 끝까지 짜줘야 돼. 자, 천천히 내려가고. 자, 업. 끝까지 짜주고, 자, 넷. 자, 무릎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업. 그래서 엉덩이 너무 많이 안 내려가도 돼. 우리 계속 했던 것처럼 여기만 살짝 접어주면 엉덩이 다 늘어나잖아. 그런 느낌으로 내려가면 돼. 자, 업. 올라오고. 자, 다섯. 무릎 딱 고정. 따라가지 말고 고정. 스탑. 여기까지만 내려가면 돼. 이렇게 허리 말리지 않게. 자, 업. 오케이. 다시. 다섯. 자, 업. 허리까지 힘 들어가도록 엉덩이 최대한 짜주는 거야. 자, 다시 여섯. 뒤꿈치 힘 주고 엉덩이 쭉 짜네. 더 짜야 돼. 짜는 운동이라 그랬지. 그래서 무게도 안 들었잖아 지금. 자, 다시. 자, 업. 자, 일곱. 그치. 천천히 내려오고 살짝만. 그렇지. 여기까지만 내려와 돼. 자, 그대로 다시 수축. 다시. 자, 그대로 늘려주고. 자, 엉덩이 요 가운데까지 힘 들어오게. 아홉. 자, 하나만 더. 그대로 최대한 짜네. 최대한. 오케이. 제자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엉덩이 근육 최대한 짜줄 수 있도록 운동을 할 거고, 힘드니까 무게는 많이 안 할 거야. 대신 체리미가 최대한 집중을 해서 끝까지 짜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발 간격부터 맞춰보자. 자, 엉덩이 근육이 일직선이 아니라 사선 방향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 근육 방향에 맞춰서 발도 각도를 15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관절은 똑같아. 무릎이 아니라 어디? 힙 관절. 그렇지. 후관절도 맞고. 그 근육만 써서, 그 관절만 써서 움직일 거고. 자, 그대로 내가 요거 올려줄 테니까. 자, 접을 때 허리가 말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허리는 펴진 상태이지 얘만 쏙 들어가는 거.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얘만 쭉 나온다 생각해. 그렇지. 이때 허리까지 힘이 들어가도 되니까 더 밀어. 오케이. 이런 느낌. 다시 그대로 내려가고. 자, 시작됐어. 자, 업. 둘. 잘한다. 다시. 셋. 업. 오케이. 끝까지 짜주고 그 다음 내려가. 자, 넷. 자, 스탑. 이때 무릎이 왔다 갔다 좌우 앞뒤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 그대로 고관절만 접어. 얘만 내려가. 엉덩이만 늘려. 자, 그대로 업. 힘만 최대한 수축. 그렇지. 짜주는 느낌 들지. 다시. 자, 넷. 업. 그대로 얘만 올라오고. 자, 다섯. 체리미가 힘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줘봐. 업. 자, 힘. 오케이. 여섯. 다시. 자, 업. 힘. 자, 일곱. 다시. 그대로 힘만 늘려. 오케이. 스탑. 이 정도 내려오면 다 내려온 거야. 다 늘어난 거야. 더 안 내려가도 돼. 자, 그대로 힘만 다시 최대한 더 밀어. 더 밀어. 그렇지. 여기까지.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업. 다시 천천히 내려가. 엉덩이 늘어난 거 느끼면서. 둘. 업. 다시 힘만 늘려. 힘만 쭉. 자, 다시 셋. 자, 여기만 접어서 그대로 힘만 늘려줘. 쭉. 자, 그대로 업. 두 개만 더. 자, 엉덩이 최대한 조여. 다시 마지막. 다 조이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 자, 올라가.
자, 스탑. 더 뛰어, 더 뛰어. 그렇지. 자, 천천히 제자리. 오케이. 걸어주고. 엉덩이 느낌 잘 와? 다른 데가 아프진 않고? 오케이. 잘했어. 그치. 우리 앉아있을 때딱 허리 펴고 앉아봐. 지금 옷 여기 쪼글쪼글 접히는 부분 있어. 거울 봐봐. 여기. 이 부분을 다시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 내려. 허리가 이렇게 말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만 이렇게 접어서 엉덩이 늘리고 다시 그대로 얘가 펴지면서 엉덩이 꽉 깨물어주면 돼. 알겠지? 재림아, 엉덩이를 부실 수 있는 기회야. 힘들어도 좀만 참고. 자, 발은 쉽게 생각해서 요 선에 맞추자. 지금 상태. 그렇지. 여기 누워봐. 여기서 앞으로. 자, 다시 가보자. 준비. 여기다가 싸거. 그치. 너가 앞으로 여기 접을 거잖아. 그치. 거기다 중량을 주면 돼. 좀 더 아래. 살짝 일어나봐. 얘 좀 더 아래. 그치. 오케이. 자, 가자. 자, 그대로 업. 오케이.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천천히. 자, 다시 업. 둘. 다시 그대로 천천히 내려와. 엉덩이만 늘려. 스탑. 자, 업. 셋. 다시. 천천히 내려오고. 자, 스탑. 업. 넷. 좀만 더 집중해. 힘들어도 좀만 참고. 자, 그대로 힘만 늘려. 이런 느낌으로. 자, 업. 다섯. 최대한 힘만 조이고. 다시. 그대로 엉덩이만 늘려. 잘하고 있어. 자, 업. 여섯. 다시. 자,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 들어. 자, 업. 일곱. 최대한 짜줘. 그치, 여기. 이 엉덩이 위까지 다 힘. 여기까지. 다시. 자, 여덟. 업. 오케이. 자, 아홉. 업. 엉덩이만 내밀어. 쭉, 여기. 그렇지. 지금처럼 해. 자, 열. 업. 그대로 올라오고. 다시. 하나. 업. 자, 둘. 짜주고서 멈춰. 바로 내려오지 말고. 자, 도와줄게. 셋. 끝까지. 짜주고 있어. 그렇지. 다시 내려가고. 자, 두 개만 더. 네. 끝까지 짜줘. 더더더더더. 더 밀어내. 그렇지. 자, 마지막. 업. 자, 스탑. 힘줘, 힘줘. 힘 빼지 마. 자, 천천히 내려가. 그힘 빼지 말고. 천천히. 오케이. 제자리. 자, 일어나서, 저 뒤로 나가서, 그래서 앞으로 체리미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요 부분 정리를 하고, 앞으로 봤을 때는 요 부분을 정리를 하게 만들어줄게. 알겠지? 자, 저거 살짝 터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